그러면 저 사람들 저기 다 내려가네. 야, 명구현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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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한 거야,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백봉산에 왔습니다. 지금 바람길이 아주 좋다고 그래갖고, 저번에 어느 분이 올라오신 분들한테 육기가 소개받아서 온 건데,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처음 나왔어요. 잘 부탁합니다. 인터뷰! 네. 인터뷰 강요하고 있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자전거로 만나신 분 아니세요? 자전거로 아시던 분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되게 신기하다.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약간 이런 건 줍니다. 전기 엎을 때 전기 한번 타보려고 빌려봤고요. 와, 좋다. 이거 신세계인데요? 이 약한 게 이 정도예요? 와. 어필이 너무 쉬워요. 저기 멀리 오십니다. 근데 또 나름 운동원도 됩니다. 사고 싶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나오시자마자. 재밌어요. 와, 신세계인데요. 운동도 되고. 선생님, 들바 어떻게 하죠? 들바? 들바. 들로 그냥 들어야지. 그냥 다. 그냥 갔잖아. 와, 신기하다. 오. 여기서 하면서 젖어지면 더 힘이 더 이제 얻어지더라고. 저거 한번 타볼까? 그 전기 오토바이 무임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아까 올라가는데 먼저 달아서 문제다. 우리 집에 못 갖고 올라가는데 5층이라 엘리베이터 없어서. 아, 엘리베이터 없어? 형님 뭐 페달 한 번도 안 하셨다며. 뭐야? 여기 올라오시면 그냥 올라오셨는데 그냥? 서가지고? 엑셀만 넣고? 힘이 엄청나. 140. 달게? 아니. 잘 달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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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뿌잉, 뿌잉. 아, 오랜만에 오겠습니다. 산에서 만나는. 오! 리바이크. 자, 리바이크 투어. 명궁. 저기 있다가 올라올 때 아주 조용하고 근상객도 없고 아주 좋았습니다. 힐이 되게 좋죠. 네, 자연스러운 뱅크 네, 내가 이거 점프 해야 됩니까? 아, 나도 지금 고민이었어요. 나도 다칠까봐. 야, 그거 엄두 안 나는데? 야, 뭐 하는 사람 하는 거고. 저기 점프 하는 형 여기 있어. 2m 뛰는 형. 아, 인자들. 아, 야, 근데 이번 주는 저기 없네요. 뭐요? 누나가 없으니까. 아, 너... 간식거리가 전혀 없네. 아, 남자들 말이 확실히 틀리네. 1100km 처음 왔지만 아주 저 좋게 잘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형님 그 가파른 언덕을 엑셀 딱 당기고 가시는 거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스탠딩으로 산을 오르시는 사나이. 아, 힘들이 없어. 카메라 켠다고 보이시고. 형님 포천 포도주 농장주. 별내 대표 무대포입니다. 백봉산 오늘 다람쥐길 왔는데 빡세게 올라왔습니다. 저기 이바이크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다음에 올 때는 이 바이크로 틀림없이 모시고 와서 잘 타고 가겠습니다. 우리 별렌TV 그리고 우리 다른 동호회에서 오신 분들 다 같이 마무리 잘 하시고 안전 라이딩 화이팅! 화이팅! 벌써 안전해?
선호형 점프하는 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나 선호형보다 먼저 가야겠다. 점프대 있는 데까지. 아, 길 좋습니다. 아쉽게도. 뭐야. 어이씨. 낫다가. 살짝 건너죠? 뛰어야 되는데 이걸 못 뛰네. 왜 안 오지? 넘어진 거 아니야? 좀 전화보다 탈, 더 내려오면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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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자. 우리 선우 형님, 어떻게 오고 있습니다. 영구 형이 날려줬어. 넘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형님. 와! 뭔가 아픈 거 아니야? 영구 형이 오시는데? 천천히! 야, 타고 넘으세요? 어? 형, 안 끌어지겠다며. 너 이거 거기 안 찍었냐? 내가 잘 찍으라 그랬잖아. 이거. 아니, 나는 여기였지. 거기 너무 위험했어, 경사가. 어우. 여기, 그대로, 여기 자전거 이렇게 되면서. 네. 헤딩이 여기 맞았다니. 아이고. 머리 먼저. 아, 얼굴 좀 찢었는데? 눈, 어? 입술? 까졌어. 와, 형님. 아, 오랜만이다. 나이 드시고. 다행이네. 잠깐, 내 점프 하나 했는데 겁나서 못하겠어. 아.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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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겠네. 야, 점프해야지. 안 돼. 우리 이미 두 번 건강을 생각하자. 아, 형님 오늘 보호대 제대로 보험 들으셨나? 아니, 일로 넘어졌다니까. 아, 여기도 다 지금 찍혔어. 이건 굴러 흐른 거고. 아이고. 천천히 타세요. 자, 또 가시겠습니다. 거기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타면 위험하겠더라, 거기. 재미는 있겠는데. 아, 위험하더라고, 좀. 와, 뱅크. 와. 오! 오! 저 사람들 저기 다 내려가네. 야, 명구형님. 아니, 놓인다고 이렇게 잘 타? 지금 넘어졌어요? 그냥 안전할까? 일진 안 좋아, 오늘.
위험해. 와, 조심해야 돼. 와, 아, 내려오는 건 진짜 금방이다. 처음 스타팅한데, 이거. 아, 근데 뭐 한 거야, 우리?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재밌진 않다. 오히려 견성함이 더 난 것 같아. 안녕하세요. 견성함이 더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견성함이 더 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걸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와.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석 달 만에 달래니까. 엄청 힘드네요. 잘 다쳐. 네. 아.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모처럼 360도 낙차 제대로 한번 했습니다. 여기 살짝 빠졌는데 앞에 틀린데 또 나갈 뻔했습니다. 이빨 괜찮아요, 이빨? 네, 이빨 괜찮습니다. 아주. 아. 야. 네, 자전거 약간 최고. 아, 여기 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재밌네. 아, 코스 좋습니다. 좀 아, 저는 무섭던데 좀. 사고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두 군데 정도 빼면 뭐 네. 충분히 탈만하네. 뭐 XC도 충분히 타는데 뭐. 아주 오늘 덕분에 아주 재밌는 코스 잘 탔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예. 이거 익스트림 하잖아요. 난 잘 못해갖고 그러는데 형 타니까 어때요? 코스? 재밌네. 재밌어요? 짧아서 보자. 견성함보다 짧아? 짧아. 아니야, 견성함보다는 길죠. 속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 번 박았어. 진짜? 위험하더라. 이거 그냥 생각 없이 타면 위험하겠더라고. 아까 형님은 넘어진 거 그랬다며. 찝혔어. 너?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오! 오! 야. 괜찮으세요? 여기가 앞에 많이 서가지고 앞으로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그냥 꽂혀요. 몸 뒤로 빠지면. 점프, 누구 지금 점프하신다고 그래서 딱 찍으려고 그랬는데. 배틀 찍었네? 예, 네, 찍었어요. 얘는 어디 갔어? 내려갔죠? 아. 여기서 찍는다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아까 점프 찍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낙엽. 밀도에다가 씨 낙엽에 꽂혀가지고 두 번이나 꽂혔네나? 밀도에 있는데. 그냥 돌아가요.
또 이게 또 전 세계 또 퍼지게 생겼네 또 이거. 아니 나 아까 저희 선생님 저 점프하신다 그랬고 찍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거든. 아 너 네가 찍은 거야? 아 목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보세요. 수술 많이 하셔야 돼요. 병원까지 가신 거야? 큰일 날 뻔했네. 병수 나가고 있으면 죽 벌써. 그러니까 너무 죽는 거지 뭐. 나는 이렇다가 누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도로 교수님 제가 홍어상학금 줘야 돼. 병원에 와서 홍어상학금. 어쩐지 맛있다.